이사야서 40강 5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강이며 이사야서 54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이 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장막의 터를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 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유혹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성경에 비견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과 결혼했는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것 같지만,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혼인 계약인 것이요. 혼인 계약. 신약은 교회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혼인 계약인 것이요. 이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놓고 생각해 볼 때, 이사야서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여인은 구약의 여인인 이스라엘인 것이요. 근데 왜 아기로 인해 진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가? 자, 배교 때문이죠. 배교는 곧 이혼 증서를 준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아기로 인해 진통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배교한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 열매도 낳지 못하고 있죠.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지금도 쭉 존속되어 오고 있지만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지금 생겼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거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기로 진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그런 뜻인 것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요. 낳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을 낳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이 낳게 되고 산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또 천년왕국 때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홀로 사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는 여인과 이혼하셨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인이 된 것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혼인한 아내는 또 누가 있어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한 것이죠. 아직 그 혼인한 아내의 자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인한 아내의 자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더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게 될 것이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형이 있죠. 아브라함이 크투라를 나중에 아내로 얻었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잠깐 찾아볼까? 창세기 25장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밧과 수아를 낳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 모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다 보니까 그 사라가 있고 그다음에 크투라를 다시 얻었어요. 이 크투라라는 여인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거는 라카반 박사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모형적으로 볼때 그게 매우 타당한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혼인한 아내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그이 땅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나게 되죠.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은 그 지금까지 구원받은 또 앞으로 대환란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또 말씀하는 것이요.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 그리고 나중에 그 천년왕국 때 번성할 이스라엘 자손들 이걸 다 얘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2절 내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원래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죠. 그 유목민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양들과 또 육축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 그 장막의 털을 넓히고 아주 푸르고 넓고 좋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초장이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땅이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자,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땅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인 말뚝이고 실제적인 처소와 휘장이고 실제적인 장막인 것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교회에 적용해서 부흥을 위한 메시지로 쓴다 하면은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걸 교리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 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을 유혹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유혹으로 받는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것이요. 원래 지금의 이스라엘과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있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몇몇 본문이 있지만 시편 4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백성을,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인 것이요. 그래서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 아래 복종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혹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것이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옛날에 그 번성했던 많은 성읍들이 지금은 황폐한 그런 그 유적지로 남아있는 형태죠. 그중에서 어떤 곳은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나 여리코나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만은 또 사람 안 사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도성들, 황폐한 성읍들에 이제는 이 고대 이스라엘처럼 다시 거민들이 다 거하게 될 것이요. 자,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19절 20절로도 나오는 말씀이요. 이사야 49장 19절 20절. 이는 내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내 파괴의 땅이 이제는 거민들로 인하여 매우 협소하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면 내 과거에 대해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곧 주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자, 이 4절로 이하의 말씀이 확실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아내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당한 사유는 아내의 그 음행, 아내의 간음이죠. 다른 외간 남자가 간음할 때는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나님을 두고,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 아시리아 신들,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을 쫓아간 것이요. 심지어는 그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경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가증한 죄를 지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혼하시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리셨다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시리아에 잡혀간 사건을 우리가 그 이혼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요.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셨죠. 물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려 보내주셨지만 그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한 것이기보다는 최악의 지경만 면하게 하신 것이요. 최악의 상황만 면한 것이지 다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과거의 수치, 재판관기 때 수많은 배교들,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의 배교들, 이런 그때의 치욕,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그런 집에 당했던 치욕들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절,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확실히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온 땅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한 아내와 한 남편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인하기가 쉬운데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인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이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고 그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닌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성경에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헷갈려 하는 것이요. 성경에 구약에도 한 가지, 신약에도 한 가지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 경륜을 하나로 만들듯이 결혼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요.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요새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브래드 팀인가에 나오는 그 랍비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그런 뭐 한국에 와서 뭐 행사를 한다는 그 사람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도 구별을 못하는 것이요.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판입니다. 아니, 무식한 것이죠.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 경을 쳐야 되는데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주 곤란하죠. 자, 그래서 6절, 내가 거절당했을 때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 젊은 아내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그 신부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 세대주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세대들을 올바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새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사는 도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이다.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로 인 도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아내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또 오해할 수도 있죠. 촛대를 옮긴다 이런 말씀들.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그것은 이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시작하는 라오디케아까지 가는 그 일곱 교회 있죠. 일곱 교회가 일곱 아내가 아닙니다. 일곱 처녀도 아니에요. 거긴 처녀란 말도 없고 아내란 말도 없고 단지 그 교회의 천사들에게 천사는 남성격으로 받은 것이니까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 메시지들을 준 것이요. 그런 것이지 일곱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곱 그 교회라는 아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신부는 하나인 것이요. 신부가 거할 도성인 새 예루살렘도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개가 아니라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가 다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시대의 각 시대의 지역 교회들이 있었죠. 지역 교회들이 배교할 수가 있고, 실제 배교를 했던 것이요. 역사적으로. 많은 배교들이 있었죠. 이단들이 나타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캐톨릭이 나타나고, 수많은 변절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지역 교회들 간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배교하고 이혼당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버리신 것이요. 그런데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끝났고 이제 교회가 새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개신교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대체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을 칼빈주의라든지 언약신앙하고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도교에서 믿는 그 신학 자체가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이제 계승됐다라는 식입니다. 카톨릭도 사실 그렇게 믿고 있고 개신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자, 7절이 그걸 증명한다는 것이요.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자비로 너를 모을 것이라는 것이요. 잠시 동안이 언제를 말합니까? 잠시 동안.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아닙니까? 아니죠. 70년 동안 버림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재혼하신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은 무려 2600여 년 넘는 기간인 것이요. 이 시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2600년 플러스 알파인 것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물론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일곱, 한 주간 동안에 재창조를 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게 모형으로서 앞으로 7000년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이지만은 뭐 어쨌든 영원히 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건데 2600년 플러스 알파도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라는 것이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잠시 동안이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다는 것이요.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지금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큰 자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고편이었던 것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은 하나의 예고편이었지, 이 7절이 100%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요. 8절,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적은 진노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이 적은 진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죠. 뭐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뭐 안티오크스라든지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 뒤에 뭐 모슬렘들, 뭐 그러다가 지금은 또 모슬렘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유엔이 덤비고 있죠. 민족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생략된 게 히틀러가 있었죠. 히틀러. 시리아, 로마, 로마 카톨릭도 빠졌고, 로마 카톨릭도 어마어마한 짓들을 했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그리고 히틀러가 거기에 정점을 찍었죠. 600만 명을 게스시에서 죽여버린 것이요. 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비참하게 돼서 세계를 떠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은 진노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조가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적은 진노인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죄인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고 거기 들어간 죄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고통들을 합산한다면 유대인들이 역사 동안에 당한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요. 그렇죠. 지옥에서 죄인들에게 퍼부어지는 진노,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진노, 그 앞으로 불못에서 마귀와 죄인들이 당할 그 진노, 이 진노에 비한다면 아주 하찮은 진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이게 하나의 지상의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정말로 살기 힘들다, 지옥 같다, 그리고 뭐 기근이 있다, 뭐 등등.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땅 밑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에 비하면 적은 진노인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600년 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은 진노로 다루셨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요. 그들에게서 지금 얼굴을 감추셨고 지금 다시 앞으로 다시 얼굴을 보이실 것이요. 인자함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리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이것이죠. 9절.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네게 진노하지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라. 노아의 홍수가 대환란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가장 기근한 경우가 마태복음 24장이죠. 거기에 올리브산 설교에서 노아의 그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셨고, 우리가 뭐 그냥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홍수처럼 인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심판의 측면에서 노아의 홍수처럼 대환란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여기 본문 9절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죠. 주님께서 노아의 식구들과 무지개 언약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맹세하셨던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것이 노아의 홍수와 같다. 무지개 언약과 같다는 것이요. 내가 홍수를 다시 뒤덮지 않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창세기 9장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책망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배교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고 다시는 배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자, 10절의 말씀은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진다. 이건 재림 때 일어날 현상들을, 변화와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때 실제로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지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은 그 선지자들에도 다 나오는 얘기죠. 이들에게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될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다시는 제거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그런 천재 지변들과 그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엄청난 우주적인 이변들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10절에서는 그 천년왕국 끝에 있을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 우주가 불로 제거되는 그러한 사건, 불 타서 다시 창조되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즉그 천년왕국에서 영원시대로 시대가 바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자함을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존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오늘 고통받고 광풍에 까불리고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아름다운 책상으로 내 돌들을 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들을 놓으리라. 내가 만호들로 내 창문들을 홍옥들로 내 대문들을 기쁨의 돌들로 내 모든 접경을 만들 것이니라.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제가 내게서 멀어지며 공포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기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리라.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이제 11절에 고통받고 광풍에 까벌리고 위로받지 못한다. 대환란에 처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풍에 까벌리고라는 것은 그 욥의 자식들을 쳐서 죽였던 그 광야에서 온 광풍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아무튼 이게 사탄적인 것이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환란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다. 예레미야 엘가에 보면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나오죠.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상으로 내 돌들을 놓으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건축하시는 것이요. 근데 과거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색상으로 돌들을 놓는다. 이렇게 보석들로, 아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색상의 돌들을 쓴다. 각종 그 대리석이라든지 만원 나왔고 대리석이라든지 그 각종 귀한 돌들로 집들을 건축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파이어로 내 기초들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읍이 아니죠. 예루살렘도 그렇고 앞으로 다시 그 건축될 이스라엘 성읍들은 이렇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은 다르지만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사는 사람들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만호들로 내 창문들을, 홍옥들로 내 대문들을, 기쁨의 돌들로 내 모든 접경을 만들 것이니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새 예루살렘에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축하실 것이요. 물론 성전도 아름답게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13절,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또한 말씀이요.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배우고 있는데, 실은 그들이 모세의 언약만 믿지, 그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새 언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신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체결한 그 신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적용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버림받은 아내인 이스라엘을 다시 맞아들이시고 그들과 결혼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롭게 살게 될때 그들은 과거에 그 구약 시대에 배교했던 것 같이 되지 않도록 그 자식들을 철저히 주를 배우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교회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항상 배교라는 것이 배교는 항상 그 성경에서 멀어지기 때문인데 그 신실한 부모들이 신실한 성도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성경으로 훈육하지 못하면 성경으로 자식을 훈육하지 못하면 그 자식들이 잘못 나가기 시작하고 그 세대가 또몇번 넘어가면 완전한 배교가 되는 것이요. 근데 신실한 사람들이 그 자식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년 동안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14절,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압제가 너희에서 멀어진다.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지켜야 될 의는 그 율법에서 명한 모든 의를 포함한 율법적인 의를 완전히 100% 지키는 그런 의인 것이요. 그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제가 내게서 멀어지며 공포가 내게 가까이 오지 않기에 그것부터 멀어지리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어떤 그 주변의 이방 민족도 나라도 더 이상 없는 상태에 그들은 평화롭게 산다. 15절. 뭐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 자, 15절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천년왕국을 말씀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천년왕국이 한참 지나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독해하면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씀하실 때그 시간적 순서를 섞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본문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이런 그 묘사들을 하다가 15절에서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 광경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성경의 주요 사건들의 순서가 마음속에 이미 다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체계를 잡고 있으면은 어떤 말씀이 나올 때, 아,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혼동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흐리멍텅하게 되면, 이게 지식인지 아닌지, 내가 소화시킨 건지 아닌지,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냥 보다가 혼동돼 버릴 수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자,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다. 너를 대적해 모이는 자는 너로 인해 망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심판이죠. 예루살렘에 포위하기에서 왔다가 망하는 민족들. 16절, 보라, 불 속에서 숯불을 불며 자기 일할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으며 파괴시키는 훼손자도 내가 창조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을 뿐이지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방은 그 연단의 도구, 성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스스로 창조자가 아니다는 것이요. 17절. 17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은은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라고 할 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또는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죠. 역사 동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많은 무기들이 있었죠. 창칼로 살해되기도 했었고, 대량 학살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치스는 독가스를 가지고 죽였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들은 성공했었습니다. 그렇죠. 수백만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본문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교회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해 일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그렇지 않죠. 종교 재판들에서 그들은 실컷 정죄를 당했죠, 유대인들은.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그들은 아주 잘 정죄당하고 추방당했던 것이요. 추방당하고 투옥당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판에서 승소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무렵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할 건 없고 5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계시록에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죄인들을 구속하신다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할것 없이 이것은 구원을 받기 원하고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거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때 항상 고쾌하는 것이에요. 아,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 누구든지라는 식으로 말을 꼬아버리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누구든지 주고자 하시는데, 누구든지 지옥에 안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칼빈주의 종교인들은 그것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요. 그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짓들을 아주 미워하신다. 사실 알아야 되겠죠. 2절에 양식이 아닌 걸 위해 돈을 쓰고 배부르지 않는 걸 위해 수고를 한다. 내게 경청하고 좋은 걸 먹으라. 자, 이스라엘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뭔가 진리에 대해서 경청하고자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배부르지도 못했고 진리로 깨어나지도 못한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되지도 못한 것이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까지 왔는데도 그 모양인가?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눌먹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배부르길 진짜로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돈을 벌고 이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교회로 몰려든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주의이고 그것이 순복음이고 그것이 번영 신학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육신이에요. 전적으로 육신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양식이 아닌 걸 위해 돈을 쓰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며 영을 배부르게 할수 없는 육신의 것들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는 오픈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풍족하게 될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자, 이거는 교리적인 말씀으로 확실히 넘어갔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잡인이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약이나 아니면 구약이나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사실은 영원한 언약은 신약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맺는 언약인데,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가 다시 재혼하면서 맺는 언약인데,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구약을 맺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교회와 예수님이 합하셨고 이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이 또한 작용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새 언약을 맺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의 확실한 잡이인 것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확실한 잡이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자, 우리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우리는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그 율법상으로 결코 살아서는 해결될 수 없고 반드시 사형으로 끝장을 봐야 되는 죄들을 지었죠. 그는 그 자기 부하 우리아를 그 모함에서 아니 그그 그, 이를테면 그 다른 사람이 손을 시켜서 청부살인을 시켰죠. 청부살인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사통하는 그런 간음죄를 지은 것이요. 그두 가지 죄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죄는 왕일지라도 율법 하에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만 되는 죄인 것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설령 그 죄들을 뼈저리게 회개했다 치더라도 율법적으로는 그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회개는 할수 있지만은 그 율법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죄인 것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지옥에도 안 가도록 하셨지만 사형도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인 것이요.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죄들을 지은 그런 사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들을 간과해 주신 것이요.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가진 자인 것이요. 근데 본문에서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될 자비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누리게 될 것이요. 4절,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내가 그를 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다윗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다윗의 씨이자,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고 그를 인도자 명령자로 주었노라는 말씀이 되겠죠. 5절, 보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위해서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좀 어려운 말씀이요. 한 민족은 누구고, 그 민족들은 그렇다 치고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라는 게 어느 민족을 말하는 것인가? 자의적인 해석이 막 등장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요. 이사야서 60장 3절로 9절을 보면 그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60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소산하는 광명으로 올 것이라. 광명으로 오리라. 4절에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미디안과 에파와 시바로부터 오고 케달과 느바욧 뭐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여기에 민족들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러한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 있는 그 해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는 한 민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이면서 한 민족인 것이요. 심지어 이한 민족은 한 도성도 갖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이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그 대사들이죠. 성도들은 대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한 민족인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뭐이 지상에서의 그 국적은 나라별로 다 틀릴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다 다르겠지만은 이 교회의 거듭난 사람의 그러한 한 교회로서의 한 멤버라면은 영적인 교회의 한 멤버라면은 우리는 한 민족인 것이요. 영적인 한 민족.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이 교회가 등장하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그들에게 하늘 유업을 상속시키시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다. 그 교회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는 교회대로 그 분깃을 나눠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깃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들에게 그 주어진 분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이 지상에서 통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이방을 통치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른다. 6절,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리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그 구원의 메시지로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이 주를 부를 때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의 사랑이 은혜 복음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죠. 이 시대만큼 누구나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원하기만 하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시대는 지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요. 오직 휴거가 있기 전까지 이 교회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을 만한 때는 그 지금 세상 죄인들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이요. 환란 시대로 넘어가면 이미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때도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지만 지금같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예, 그때 행위가 필요하죠. 대화란 때는. 자, 그래서 이건 뭐 해석이 따로 필요 없는 얘기고, 8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자, 이것은 성경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복음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인 것이요. 십자가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연약함. 예, 하나님께서도 연약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 가령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되신 것이요. 근데 그 연약함조차도 사람보다는 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다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쓰셨음에도, 그래서 죄인들을, 가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는 지혜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보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속성, 이기적인 속성, 자기 보존.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존의 속성이 없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보존을 초월하실 만큼 온전한, 완전한 위치에 있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자기 보존 욕구를 초월하시는 것이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자기의 의는, 모세가 했던 말처럼, 이 백성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저를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했던, 그게 자기 보존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극한의 정도인 것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버림받더라도 민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 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지만은, 희생정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런 부당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높다는 것은 물론 고상하다 는 말이죠. 사람들은 철학에서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또 미학에서는 균형, 조화에 대해서 논하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고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길과 그 생각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문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코 고상하다 부를 수 없습니다. 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거부한 사람은 고상할 수 없고 비열한 사람인 것이요.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조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고 조폭이나 깡패나 마피아나 그런 사람보다도 더 비열한 그런 불안감 같은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거는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을 내어 자 이것을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도 같고 비나 눈과도 같습니다. 이 비나 눈도 사실은 그 안에 알갱이들을 갖고 있죠. 뭐 미네랄이라든지 각종 질소라든지 뭐 각종 그 지상을 그 비료 성분이 되는 것들을 비나 눈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림으로써 그 수분도 보충하고 또 땅을 비옥하게 해서 소산물이 나올 수 있게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작용하는 것이요.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양식을 준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요. 반드시 뿌리면 뿌린 대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철학은 열매를 낼 수가 없고 과학은 어떤 기술이라는 그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할수 있어도 영을 풍요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맺든지 자비와 은혜로서 맺든지 어쨌든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이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느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나가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관련된 말씀을 전도서 11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니라. 전도서 11장 1절. 이건 구령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뿌리라.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뿌려라. 죄인들의 마음에 뿌려라. 하는 그 말씀이죠.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뿌리는 복음의 말씀들이죠. 또그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뿌리는 진리의 말씀들이죠. 진리의 지식의 말씀들이죠. 그러한 말씀들이 뿌려질 때 사람들이 즉시 깨닫지 못하고 또 즉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즉시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헛되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예, 마치 진화론에서 그 수억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진화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대1로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식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깨어나고 또 채워지고 또 바로잡혀지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야 될 열매를 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이 뿌려졌으면 필연적으로 뭔가는 나와야 되는 것이요. 예,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자, 사람들이 번성이라는 의미를 육신적인 번성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한다. 하나님 말씀이 번성하는 것은 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성은 재산의 증식이죠. 성경에서 어떤 용어들을 뽑아서 그 자신의 육신적인 부분을 위해서 적용한다면은 그 성경은 하나의 훌륭한 그 치부를 위한 교과서가 될 수가 있죠. 예,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예, 성경에 그런 구절들을 뽑아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지금 시간적으로는 뭐 되니까 잠깐 언급하자면은 빌레몬, 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 이런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기도 번성하라. 번성. 사람들이 번성 얘기하니까 아, 부자 되는 법. 예수도 믿고 세상적으로도 부자 되는 것. 이걸 바로 생각하죠. 그래서 유명한 조용기 씨는 이걸 가지고 번영 신학을 아주 한국의 대표 주자 격으로 퍼뜨렸죠. 그래서 예수 믿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기도라는 이름의 치성을 드리고 있죠. 이런 구절들과 이런저런 구절들을 자기들의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인쇄하든지 뭐 각인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사업장에다가 붙여놓고 뭐 식당에다가 가게에다가 붙여놓고 아 부자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예, 이게 번성하라는 게그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아주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일시적인 그 재산이 있고 없고 그 번성이 아니라 혼들을 영원히 구원시켜서 천하보다 귀한 그 혼들이 하늘에서 상속받게 하는 유업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영원한 번성인 것이요. 예, 그 번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령이 번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구령의 열매가 곧 번성인 것입니다. 예, 12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양 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터뜨리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산들과 작은 산들은 이렇게 나무도 별로 없고 노래를 터뜨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어찌나 복되고 풍성해 보이는지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는 것이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이사야서 35장 10절이라든가 51장 11절, 44장 23절 등에 반복해서 나오죠. 13절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전나무가 나온다. 찔레를 대신해 도금양 나무가 나온다. 자, 이그 가시나무라든지 찔레는 저주받은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나무들이죠. 가시나무는 사실은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잠깐 보면 재판관기 9장에 보면 비유 중에 나오죠. 가시나무가 이게 재판관기 9장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뭐 어쨌든 이 가시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나무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그 가지로 엮은 관을 쓰셨죠. 가시왕관을 쓰셨죠. 그 인류의 죄를 머리에 덮어 쓰신 것이요. 죄의 저주를 덮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 대신 이제 축복의 전나무가 오고
찔레 역시 저주받은 나무이 대신 도금양 나무가 나온다. 이게요. 그것이 죽게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한 표적이 된다. 자, 이것에 관해서 예레미야 13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부착되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도 내게 부착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한 백성과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찬양과 하나의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의 그 옷이나 부착물과 같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그 주께 표적이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표적이다. 이스라엘을 과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었죠. 이스라엘은 그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도 한데,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죠. 바울이.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표적을 구하고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자체를 표적으로 주실 것이요. 예, 그 땅이 영원히 번성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모든 만민에게 표적이 된다. 자,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땅의 통치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만인에게 표적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저주가 제거되고, 가시나무 찔레가 없어지고, 완벽히 옥토로 바뀔 것이요. 그러면 그 사실이 또 이방 나라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요. 천년왕국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이방인들은 부분적인 축복은 받지만, 이방인들은 축복은 받지만, 이스라엘 땅만큼 받지는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된 땅이 되는 것이 온 이방 나라들에게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그 나라라는 표적이 되는 것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표적이 됩니다. 자, 해서 55장 여기까지 마쳤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